오늘은요, 어제캔 감자하고 또이 자색 양파 어제 또 뽑은 것을 같이 넣어서 돼지고기 넣고 고추장 저 찌개를 하려고 그래요. 고추장하고 감자, 돼지고기, 감자, 자색 양파, 고추장 찌개를 하려고 그래요. 찌개라기보다는 참 자작하게 해서 찜처럼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좀 빨간 고추장 넣어서 이렇게 감자를 어제 캔 중에서 좀 잔잔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요리할 때 통감자채 넣어가지고 자색 양파하고 넣어서 끓이면 굉장히 자색 양파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대단하죠. 감자 포근포근한 감자를 밑에 잔뜩 깔았어요. 돼지고기도 큰 덩어리를 썰어서 돼지고기하고 감자하고 자색 양파하고 같이 섞여지면 굉장히 맛이 고급스러운 맛이 되겠죠. 여기 지금 우리 집엔 감자가 지금 이게 한 20kg 정도 캤나. 아직 긴 줄, 두 줄이 또 남았어요. 심은 것에 비해서 수확이 나쁘진 않아요. 일본은 도둑도 맞았지만은 우리 먹을 거리는 올해는 사지 않고 감자를 사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농사 지어가지고 저기 감자를 사 먹게 되면 속상하죠. 아신 오늘 맛있는 고추장 김치찌개, 고추장 돼지고기 감자찌개를 끓일 거예요.